엄마 올해 저기 초상집 가지 마세요. 초상집 가지 마시라고. 생일도 잡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엄마가 안 좋거든. 내년, 내후년, 내후년. 엄마 잘 저가셔. 케어를 잘 해주셔야 돼. 네, 잘못하면 죄송하지만 좀 앓고 누울 수도 있어요. 엄마 쓰러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말 들리시죠? 엄마 말 이해했어? 말 죄송해,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해드릴게. 엄마 지금 보충기를 마스크 안 껴서. 쓰니까 더저말안 들리시는 것 같아. 네, 지금 보충기를 안 끼고 왔어요. 급하게 오시느냐고? 몸 챙기세요. 응?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 올부터 엄마가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그리고 우울하대요, 지금. 우울하다고 그래. 우울하다는 건뭐 뜻인지 아시죠? 근데 이리가 자고 나면 아파요. 이리가 아파요. 예. 그 뜻이에요, 제가. 몸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리고 엄마가 좀 우울증이 있어요. 옆에서 잘 챙겨주셔야 돼. 케어를. 그러니까 그래서 딸 보고 많이 자주 들락날락부터 신경을 쓰라는 거. 엄마가 잠자고 일어나면 몸이 아파요. 그 상갓집 같은데 마실도 잘 댕기지 마세요. 마실 안 댕깁니다. 어리 마실 댕기면서 음식 같은 거 잡수지 마세요. 음식 끝에 엄마가 병이 생겨요. 잡수시다가. 그래도 올해 그렇더라. 그래도 생일은? 엄마 성이 뭐이셔? 그러네요. 엄마 집안에 빌든 할머니가 있네. 그죠? 물 떠놓고 빌든 할머니가 있죠? 언니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카같이 이렇게 내려오잖아. 엄마도 팔자가 이게 지금 아프신 게 젊었을 때부터 아프시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게 심병이거든. 엄마 집안에 친정이 외가부리 친가부리가 빌든 있어요. 빌든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무당을 지대로 해먹어야 되는데 지대로 못하니까 좀 저기. 근데 엄마 팔자도 마찬가지야. 엄마 팔자도 나 같은 팔자거든. 근데 이렇게 빌고 사셔야 돼. 엄마가 키가 얻어봐서 뭐 빌지도 엄마가 않고. 이렇게 빌고 살아야지 자식들이 잘 돼요. 특히 저딸 이렇게 빌고 사셔야지 저 딸내미가 잘 돼요. 아들도 그렇고. 똑같은 42살 적이라면, 그죠? 근데 엄마가 이렇게 안 댕기시잖아. 전혀 안 댕기시죠? 저래 하면서 막 가는 거 보게.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단골 잡아서 이렇게 빌고 댕기셔야 돼. 그리고 조상님들 있죠? 조상님들의 집 엄마 조상이 막혀 있어요. 배고프단만. 밥 제대로 해주신 분이 없어서 내가 아까 그랬죠. 조상바람 신바람이라 그랬잖아. 그죠? 엄마 자체 외가부리 친가부리가 엄마네 집안에 나가서 맞아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서 온 사람은 술 없는데. 취해서 없어. 나가서 객사하신 분이 있어요. 없는데. 제가 뭐 어렸을 때는 나도 엄마 얼굴로 못 봤지만 그런 소리 전혀 못 듣고 살아서 모릅니다. 그때 할아버지 때인가요? 좀 오래되신 분이야. 좀 작은 아버지인지 그때 할아버지 때인지 누군지 몰라도 막 그분이 막걸리를 좋아하신 것 같아. 막걸리 잡수시다가 눈도랑이 있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그거는 이야기는 안 들어봐. 나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안 보고 큰아니 그렇고. 엄마가 엄마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제가 막내입니다. 그죠? 막내딸이니까 자상이 모르는 거구나. 근데 어쨌건 조상은 뭐 제대로 모르시니까. 근데 엄마 내년부터 몸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그래도 저가니까 생일밥은 잡수지 마세요. 근데 올해 엄마가 너미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면 아파.
그리고 이게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게 지금 신바람이에요. 조상바람에 신바람 때문에 여기저기 아파. 그리고 엄마가 지금 이게 빨라요. 치매 쪽으로. 우울증 걸리면 이게 치매 쪽으로 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머리 뇌에 좋은 거 있죠. 그거 잡수시고 그리고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 집에서 먹고 뭐 있는데도 그렇네. 엄마가 우울하거든. 그러면 주사도 맞으러 안 가야 되겠네.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백신 주사 맞으려고 신청을. 그거는 맞으셔도 상관없어요. 아휴 그래 이상하게 안 그랬는데 요번에는 이래 자고 나면 여기가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이 아파서라 이게 왜 이러노 내가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내 조상이건 너미 조상이가 타거든. 조상이 왕래를 한단 말이야 엄마였지. 조상도 못 보고 살았는데. 그 엄마 저한가지 물어볼게요. 예. 남매가 쌍둥이 두 분 하나뿐이 없어요? 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또 자식 없냐고. 예. 아 있지. 아 우리 언니가 또 쌍둥이 낳았지. 아니. 아 있죠 오빠랑 언니. 근데 누가 자꾸 엄마 저기 엄마 쪽으로 자꾸 유산시킨 애기 엄마라고 들어온다? 유산시킨 애기 없어요? 없어요. 유산시킨 거? 예. 아 유산시킨 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유산시킨으로서 시킨 게 아니고 낳았는데 말문이 안 터져갖고 집에서 낳아놓게 말문이 안 터져갖고 이랬어요. 제일 첫 애기를. 그걸 왜 물어보냐면 예. 그 애기가 자꾸 엄마한테 올라탔어 어깨가. 그래서 아픈 거야. 지금 어깨에 지금 애기가 보이거든. 어찌 됐는지 막 올해부터는 그래. 그래 이래 어깨가 아프니 저 달부터는 시작해갖고.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올해는 내 조상이건 오거든. 내 조상이고 남의 조상이 와서 엄마 몸이 아프거든.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프신 거야. 근데 엄마는 특별하게 뭐 저한 것도 없어. 그냥 뭐 궁금한 것도 없어. 그냥 엄마 몸이 아프니까 왜 이런가 하고서 온 거야. 예, 예. 그죠? 예. 엄마 몸이 어떻게 아프니까. 맞아. 예. 그럼 내가 궁금해서 얘들 따라오봤는 거는 우리 큰아들 아휴 궁금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왔는데. 큰아들이 몇 살이에요? 이분인 엄마네 자손 이 집안에는 자식들이 자손들 지대로 풀리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첫 번에 말씀드린 거야. 좀 공들여 주라고. 빌어 주셔야 돼. 이분 죽으라 죽으라 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이분. 많이 힘들지요 그래. 여복도 없어. 마누라가 없으니까 힘들지. 여복도 없어요. 지금 마누라 없다고 그래. 여복이 없으니까. 마누라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분 죽을 만큼 힘들어요 지금. 사무생이면 와 죽을 만큼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보기가 너무 안 돼서. 아들 때문에 이분 때문에 더 저가시지. 엄마도 지금 답답한 게 자손들이 지금 딸도 안 되지. 이 큰아들도 안 되지. 좀 멀쩡한 아들이 하는 게 좀 저 아들이야. 근데 저 아들도 그래도 조금 마음 좀 이제 좀 가라앉았어. 근데 저 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 근데 엄마는 이 큰아들하고 저 딸내미 때문에 많이 빌으셔야 돼. 아이고 저는 이런 게 빌어줘도 저리 하나 가갖고 뭐 촛불이나 하나 켜고 오지. 엄마도 이런. 너무 고지식해서 그래. 엄마가 좀 고지식합니다. 응? 엄마네 집안에 내가 그래 말씀드려 조상이 좀 막혀있다고 언니 볼 때 동서남북으로 좀 막혀있어. 엄마 조상이 벌써 조선바람 신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더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큰아들 때문에 완전히 큰아들이 지금 저기는 환란이네. 이 큰아들 신경 쓰세요 많이.
내가 봤을 땐 이 큰아들 많이 신경 쓰셔야 돼.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런 맛까지 먹고 있어요. 일이 안 풀리니까. 일도 일이지만 돈도 안 모아져. 큰아들이. 그 지 혼자 저래 있는데 아이고 어제도 왔다 갔는데 보기가 어찌나 안쓰럽지. 안쓰럽지. 어찌할 도리가 없고. 엄마가 제가 봤을 때는 돈 엄마가 이제 엄마도 이렇게 돈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거든. 근데 이렇게 절에 가신다며. 예. 절에 가시면 산신각 가서 많이 빌으세요. 산신간에 가서. 예, 산신각 가서 어리 댕기셔 절. 가온사절에 저 갑니다. 강원도요? 아니 여기 천안에 가온사절에. 천안에 가온사? 예. 그 절이 크더만요. 저는 부산 있다가 이리 왔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사시는데? 지금 천안에? 천안에 살아요. 천안에 사시면 산신각 가서 아니면 칠성각 가서 많이 빌어주세요. 자손으로 해서 빌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엄마 자손들이 좀 풀려. 내가 이거 뭐 절도 아는 데도 없고 해서 그거가 제일 첫발 디딘 데라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엄마는 어차피 부산이면 용궁줄이 세요. 산신각 아니면 용궁에 가서 빌든지. 부산에 있을 적에는 이제 산신강을 조금 내가 언니가 이래 선생님 밑에 이래 모시고 있어서 산신강에 많이 댕겼어요. 댕긴데 이리 와갖고는 뭐 내가 아는 데도 없고 이래서 그 한번 가봤더만. 부산에 계실 때는 그래도 괜찮았네. 자손도 그렇고. 근데 여기 올라오시부터 이제 안 빌고부터는 엄마가 좀 막혀 있는 거지. 자손도 그렇고. 아들 저토로 온다고 왔는데. 아휴, 지금 언니가 지금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시고 다 철선 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천도 시키고 다 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냇바람 불지. 그래도 뭐 언니 제자가 뭐 다 해주고 하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언니 먹었지 이제 천도를 시켰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제 저거 하시는 거는 그런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이제 조카분 그 자손들이고 신바람이 불거든 집안 아무도 지금 이렇게 해는 사람이 없잖아 엄마네 가족이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신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그럼 가온사 절에 가도 그러면 산신각을 밟을까요? 네, 산신각 밟으시든지 아니면 용궁에 가서 빌시든지 칠성강에 가서 빌시든지 세 군데 한쪽에서 빌으셔. 많이 빌으셔. 이런 쪽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바람을 좀 재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좀 저 언니도 그렇고 좀 이 큰아들도 그렇고 좀 풀리거든. 조상이 막혀있거든. 엄마도 엄마가 비는 게 한계가 있거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가잖아요. 아니 빌 줄도 모르는데 어째. 그냥 촛불 켜놓고 그냥 인사 세 번씩만 하셔도 되고 우리 큰아들 우리 딸내미 좀 풀리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쪼글쪼글 대셔. 그러면 돼. 근데 그렇게 하셔야지 자손이 아마 저 그래야지 엄마가 둘 다리 뚝 뻗고 좀 사시지. 지금 자손 때문에 여기 딸내미도 그렇고 여기 아들내미도 그렇고 흥분되잖아 지금 엄마가. 아유 죽겠어요 자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 타동에 와갖고 어찌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지금 제일 좀 깝깝한 게 좀 큰아들이고 그래. 그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그 내년에 들어온 삼재이기 때문에 악삼재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큰아들은 진짜 힘들어져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인 줄 알아. 가운사 절에 가갖고 산신강에 이름을 올려놓고 빌어야 됩니까? 그냥 엄마가 촛불 킬 때 그냥 촛불에다가 이름 써서 그냥 올리시고. 아 그래도 빌어서. 촛불에다가 많이 빌어주셔야 돼. 이 큰아들은 엄마가 두려워야 돼. 이 팔자는 진짜 우리네 같은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많이 빌어주셔야 돼. 이분은 벌써 꿈으로 많이 받을 텐데. 참말생이잖아. 술로 먹고 전화가 왔는데 마음이 안쓰러봐서. 그러고 봐. 많이 빌어주세요. 이게
저희 오빠가 네. 다른 지인들한테 돈을 좀 많이 빌렸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힘들어. 힘들어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돈 좀 금액이 많이 커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빌려주셨어?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왜 그러면 너무 착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거든, 사람이. 완전 지금 이분도 밑바닥 캐기 전이거든. 그 돈 받기가 힘들겠어요? 네,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빌어주라는 거야. 이것도 신의 환란이거든. 너 신의 환란이에요. 언니보단 이분이 더 세. 팔자가. 그 금전 때문에 완전히 저건 거고. 이분은 무조건 언니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풀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뭐든지 풀릴 거예요. 조상을 좀 한번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돈 있어야지, 그죠? 응. 아휴.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깎아서 많이 빌으셔. 아들 위해서. 그것도 엄청 멀어서라 혼자 가기는 힘이 들어서. 저랑 같이 온 데로 가셔. 엄마는 뭐 고민이 없어. 엄마 몸 아픈 거 하고 이 큰아들만 해결하면 땡이야. 근데 지금 이 큰아들하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엄마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물어보고 그냥 길 나선 김에 딸내미한테 가니까 나도 가볼란다 하고서 오신 것 같아. 그죠? 네. 네.